운전자는 글자다. 네? 글자라는 것은 반드시 누군가가 만들어야만 존재할 수 있는 거다. 그 글자를 만드는 이유는 뭘까요? 뜻을, 그 뜻을 내 마음을 전달하기 위해 만드는 거죠. 네? 그러면 인간의 몸 세포 하나하나에 그 기록되어 있는 그 글자, 그 속에는 그 글자를 만드신 인간을 만든 존재의 뜻이 들어있다. 그 뜻은 무엇이다? 사랑이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은 사랑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한번 보십시다. 유전자 글자는 몇 가지로 되어 있다? 알파벳이 몇 개? 네 개. A, T, G, C라는 글자로 구성이 되어 있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 들어와서 과학자들은 인간은 이렇게 되어 있다. 인간의 몸은 이렇게 글자 덩어리야. 자, 저 책 한 권 좀 갖다 주세요. 옛날에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우리 사람의 몸은 뭐냐? 무식하게 얘기하면 뭐 덩어리예요? 고기 덩어리지. 간단해. 고기 덩어리지. 그건 정말 인간을 고기 덩어리로 본다는 것은 정말 무식한 얘기예요. 그런데 그 고기 덩어리를 자세히 보면 뭐 덩어리예요? 세포 덩어리야. 각종 세포로 구성이 되어 있어. 근데 세포를 잘 들여다보면 뭐가 보여요? 글자가 보여. 세포 속에 유전자가 있어. 자, 그래서 이 유전자 글자. 그러니까, 그러면 사람은 글자 덩어리다. 이렇게 돼도 좀 무식한 얘기예요. 그거는 아주 무식한 사람은 이 책을 보고 뭐 덩어리라고 그러면 돼요. 아니지, 종이 덩어리. 종이 덩어리지, 뭐. 근데, 야, 그게 왜 종이 덩어리냐? 책을 펴서 좀 잘 봐라. 그러면, 무슨 말이노? 와, 글자가 꽉 기록이 돼 있네? 그러면 책은 뭐 덩어리가 돼? 네, 글자 덩어리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아침에 유전자에 대해서 배웠듯이 자 이래서 이 유전자는 이 DNA 이 DNA 한 개가 예를 들어서 T라는 알파벳 한 개의 역할을 하고, 세 개가 모이면 이것이 단어가 되고, 그 다음에 단어가 계속 연결되면 문장이 되고, 그렇죠? 문장. 문장이 되고. 그러니까 결국 유전자는 DNA 네 글자로 구성된 뭐다? 문장이에요. 그 문장은 왜 있어요? 뜻을 나타내기 위하여 문장이 있는 거예요. 뜻을.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이 유전자, 이 문장이 뭉치면, 많은 문장이 뭉치면 뭐가 돼? 책이 돼요. 그래서 책은 문장 덩어리야. 그렇죠? 그래서 이 책이 바로 뭐 역할을 한다? 염색체야.
그래서 우리 인간의 몸을 구성하는 세포 속에는 몇 개의 염색체가 있다? 23개의 염색체가 있다는 말은 23권의 책이 있다. 그래서 제 1권, 2권, 쫙 해서 23권까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암세포, 정상세포가 암세포로 되지 못하게 하는, 또는 암세포를 정상세포로 다시 돌아가게 하는 그런 물질을 생산하는 P53 유전자는, 오늘 아침에 보니까 몇 권에 있습니까? 17권. 그렇죠? 17권에 있어. 그래서 한번 봅시다. 1, 2, 3, 4, 5, 6, 7, 8, 9, 10. 1, 2, 3, 4, 5, 6, 7. 아이씨. 이게 17권. 23권이야. 자, 17권. 여기에 해서 맨 첫 페이지를 열면 거기에 P53 종양 억제 단백질을 생산하는 유전자가 들어있어. 근데 그 뜻은 뭐예요? 거기에 종양, 너희들의 세포가 암세포로 변하려고 할 때 내가 이 물질을 생산해서 암세포가 되지 않도록 해주겠다. 라는 문장이야. 그렇죠? 그럼 그 문장의 그 의미는 뭐예요? 왜 그렇게 해주는 거예요? 이 유전자를 만드신 창조주가. 나는 너희가, 암에 걸리지 않기를 원한다. 그래서 암세포가, 어떤 세포가 암세포가 되려고 그러면 안 되도록, 암세포가 안 되도록 내가 이 물질을 생산해서 암세포가 안 되도록 해주고 암세포도 어떻게 다시 정상세포로 돌아오도록 해주겠다라는 일종의 뭐예요? 약속이에요, 약속. 왜 그런 약속을 해요? 자기가 만든 피조물인 인간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아침에 보신 유전자를, 유전자 지도를 조금 더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유전자 지도. 자, 여기 보시면. 자, 전립선암은 바로 이 1번 염색체에 바로 여기에 위치하는 유전자가 변하면 전립선암에 걸린다. 녹내장, 알츠하이머병, 치매도 결국은 내 세포의 유전자 변화로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이제 2번 염색체에는 이게 대장암, 그렇죠. 폐암, 다 이제, 그리고 이제 어떻게 하면, 파킨슨 씨병,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보면, 모든 여러 가지 질병, 여러분이 모르는 질병들, 백혈병, 악성 흑색종, 뭐, 그래서 이제, 우리가 17번 염색체 가면 종양 억제 단백질, 또 유방암에 걸리지 않도록, 유방세포가 암세포로 되려고 할 때, 그거를 걸리지 않도록 해주는 물질. 너희들 유방암 걸리지 말라. 왜? 나는 너희들을 사랑한다. 그러니까 결국 유전자 하나하나를 우리가 다 알아보니까 하나의 뭐예요? 결국 이 유전자 하나하나가 다 무슨 뜻이에요? 나는
너를 사랑한다. 사랑 덩어리야. I love you. 그렇게 돼 있어.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그냥 학술적으로 유전자는 뭐 그런 거다. 뭐 그래도 돼요. 그러나 어떻게 유전자가 글자며 이렇게 돼 있는가? 이래서 여기 이 유전자, 여기 있는 유전자가 꺼져버리면 동맥경화가 걸린다. 동맥이 경화가 되면 이 유전자가 꺼졌기 때문인데 이 유전자가 다시 켜지면 동맥경화도, 동맥도, 굳은 동맥, 막힌 동맥도 다시 정상으로 돌아갈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참, 자,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아 여기서 여러분이 아 이 유전자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은 사랑이 맞구나. 그렇죠.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이걸 보시면 요건 이제 혈관이에요. 혈관. 혈관을 잘랐습니다. 잘라서 요게 이제 잘린 혈관 벽이에요. 벽. 그리고 혈관 내부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이제 빨간 것들은 적혈구예요. 그리고 이제 여기 이런 백혈구들이 있어. 여기도 백혈구, 백혈구, 이때 백혈구인데 지금 이 백혈구들이 여기를 지금 빠져나가려고 순서를 줄 서서 기다리고 있어요. 왜? 왜 이렇게 빠져나가려고 기다리고 있을까? 여기에 병균이 들어왔어, 병균. 응. 병균 모양이 여름 병, 요렇게 생긴 포도알처럼 생겼고, 그렇죠? 포도, 포도처럼 동글동글한 공처럼 생겼어. 그래서 이런 병균을, 포도상, 포도상이라면 포도 모양이라는 말이야. 포도상, 포도 모양을 가진 구균이다. 공. 공은 공구자. 그래서 야구, 뭐 축구, 구, 공. 그래서 포도 모양의 구균이다. 라는 이름입니다. 그래서 그 이름이 정식으로 포도상 구균이에요. 포도상구균. 그래서 이 포도상구균을 얘기할 때 여러분이 지극히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뭐냐면 아차 잘못하면 이 병균이 뭐가 되냐 하면요, 포도상구균이 돼요. 그 기분 나쁘게 그렇게 하지 마세요. 포도상구균이 아니라 뭐다? 포도상 구균이다. 그래서 포도상 구균이 들어왔어요. 침투에 들어왔어요. 이런 병균이 침투해서 들어왔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잇몸을 통해서 들어왔다. 여러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포도상 구균이 들어왔는지 안 들어왔는지 몰라. 또는 부엌에서 칼질을 하다가 살짝 배웠다. 그러면 거기를 통해서 포도상구균이 들어오는데 우리는 들어와도 알아 몰라? 몰라요. 그럼 이게 딱 들어오면 여러분 이런 현상이 벌어져. 자, 포도상구균이 여기 들어왔다. 그러면 이 백혈구들이 일로 빠져나가요. 빠져나가고 요게 이제 T세포라는 백혈구. 요거는 B세포라는 백혈구입니다. 요거는 이제 거식세포라는 백혈구. 요거는, 이제, 한국말로 뭐라 그러더라? 뉴트로필, 호중구, 응? 호중구라는 백혈구예요.
그래서 이 T세포가 나가서 이런 모든 다른 백혈구들을 총지휘를 해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했냐면 이 T세포가 B세포에게 지시를 내려서 이 포도상구균이라는 범인들을 체포하기 위하여 수갑을 만들어라. 그래서 이 B세포가 수갑을 맺는 게 바로 요거예요. 수갑이에요. 이 수갑을 정식 명칭은 항체입니다. 항체. 그래서 이 B세포가 이 포도상구균이라는 아니 제가 잘못했네요. 포도상구균을 체포하기 위한 수갑을 만들어내서 수갑이 딱 채워져. 근데 이런 것들은 다 수갑 채워진 겁니다. 일단 수갑이 채워지면 이 호중구가 어떻게 잡아먹어요. 수갑이 채워져야 잡아먹을 수 있어. 그런데 여기에 들어온 병균이 포도상구균이라는 걸 알면 포도상구균에게 맞는 수갑을 생산해. 그런데 우리 알아요, 몰라요? 몰라. 예. 네. 그런데 이런 아주 우리는 알 수 없는 우리는 무슨 균이 들어왔는지도 모르고 어떤 균이 들어오면 어떤 수갑을 만들어내야 될지도 몰라. 그러나 이런 자세한 상세한 부분까지 그냥 저절로 되는 거야. 근데 이거는 저절로 될 수는 없고 반드시 뭐예요? 유전자에 대하여. 왜냐하면 이런 항체 수갑을 만들어낼 때도 항체를 만들어내는 유전자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병균이 들어왔냐에 따라서 각각 그 항체의 구조가 단백질 구조가 조금씩 달라요. 그거를 다 맞춰가지고 항체를 탁 만들어내야. 그러니까 이거는 상상을 불허하는 거예요. 그야말로 귀신 뭐예요? 고칼로리지. 야,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제 이 호중구가 이 항체에 이 항체 수갑이라는 채워진 포도상구균을 이렇게 잡아먹어요. 그거를 이제 좀 더 자세히 이제 전자현미경으로 관찰했습니다. 보세요. 이게 이제 이거는 포도상구균이 아니에요. 좀 다른 왜냐하면 동글동글한 공같이 생기지 않았죠, 그렇죠? 길쭉길쭉하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병균 딱 와서 수갑은 이제 안 보이니까 수갑이 채워지면 이 호중구가 그 병균에게 접근을 해가지고 딱 어느 정도 거리가 맞으면 이 호중구가 뭐 해요? 이런 손을 팔을 쫙 뻗어내요. 뻗어내가지고 이 병균은 어떻게? 쫙 잡아가지고 어떻게? 자기 표면으로 가까이 끌어당깁니다. 그 다음 단계가 참 멋있어요. 그리고는 입을 꽉 벌려요. 꽉 벌려서 해서 쫙 당겨와서 어떻게 해요? 입을 벌려가지고 먹어버려. 이래서 병균을 죽여. 근데 그동안 우리는 뭐 하고 있게? 자고 있어. 이런 것까지 우리가 다 신경 써야 된다면 우리는 잘 수도 없고 밥 먹을 틈도 없고 그래요. 그렇죠? 자, 그래서 여러분 이래서 병균들이 다 이렇게 잡혀 먹어버려. 이런 놀라운 귀신 고칼 그런 반응들이 면역 이런 반응을 우리가 면역 반응이라 그래요. 이렇게 돼서 그러니까
현대 의학은 인간 차원에서 뭐 그냥 뭐 항생제 주고 뭐 이래서 하지만은 실제로는 모든 병균은 다 이렇게 해서 그 병균에 따라서 각각 다른 수갑을 생산해내고 이래서 이 침투해 들어온 여러 종류의 병균들을 깨끗하게 뭐예요? 정리해 버릴 수 있도록 다 유전자에 프로그램이 입력이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근데 이제, 이 입력이 되는데, 그런데 이게 이제, 어떻게 되냐고 하면, 여러분, 이런 것들이, 근데 이제, 자, 이제, 입을 열어라. 병균을 먹도록 하는 그 지시가 가면, 이 백혈, 호중구가 입을 벌려서 이제 팔을 뻗어라, 잡아라. 이게 이제 다 어떤 컨트롤, 어떤 조절이 돼야 되는데, 그거는 시시각각 어떤 상황이냐에 따라서 어떤 행동을 해야 될지는 순간순간 그게 바뀔 수도 있단 말이에요. 자, 이런 아주 상세한 이러한 지시가 어디서 올까? 우리는 모르는데. 이제 이거를 여러분이 깊이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제 유전자는 무엇에 반응한다? 뜻에 반응한다. 근데 왜 어떻게 해서 내가 생각하는 그 뜻이 내 마음에 품은 뜻이 어떻게 해서 유전자에게 그 뜻이 전달이 돼서 유전자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느냐? 그 참 궁금하잖아요, 그렇죠? 궁금한데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부터 이제 배워서 아셔야 될 것은 유전자는 전기 신호에 반응합니다. 자, 여러분이 이렇게 이제 우리 컴퓨터가 여기 있는데, 이 컴퓨터 프로그램이 탁탁탁 이게 여기 제가 글자를 치면 글자가 탁 올라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제가 이렇게 자판을 눌렀다 하면 그게 뭐예요? 전기 신호를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신호를 보내는 사람은 나야. 그런데 그 신호를 보내는 것은 누구의 뜻이에요? 컴퓨터 주인 사용자의 뜻이지. 그렇죠? 자, 그 우리 유전자도 꼭 그렇게 됐어요. 우리 자판기에는 이게 자판이 몇 개 안 되지만, 한 50개 될까요? 그러나, 유전자, 자판 또는 건반이란 건 2만 2천 개 건반이 있다고. 그거를 누군가가 어떻게, 건반을 두드려서, 아주 놀라운 음악을 어떻게 연주를 하는 것하고 똑같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 2만 2천 개 그 유전자 건반. 그래서 자, 그러면 이게 우리는 신호를 보내고 있지 않죠, 그렇죠? 그렇죠? 우린 자고 있어. 우린 강의 듣고 있어. 근데 그 세부적인 신호는 어떻게 보내질까? 이 백혈구 유전자들에게. 근데 이제 결국은, 여러분, 우리 인간의 몸의 유전자는 궁극적으로 무엇에 영향을 받냐고 하면
전자파의 영향을 받습니다. 전자파. 자, 여러분. 엑스레이도 뭐냐? 본질적으로 전자파입니다. 마이크로웨이브도 뭐예요? 전자파예요. 전자파의, 각종 전자파의 그 파장과 주파수에 따라서 이름을 그렇게, 이거는 X광선이라는 전자파. 이거는 마이크로웨이브라는 전자파. 뭐, 이거는 감마선이라는 전자파. 다 전자파예요. 그래서, 여러분, 햇빛도 전자파예요. 태양광선도. 그러니까, 여러분, 햇볕을 강하게 많이 쐬면 뭐 생겨요? 한국 여성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그, 그 뭐라 그래요? 티가 생겨. 그렇죠. 잡티. 잡티. 그래서 한때는 막 복면 쓰고 댕겼잖아요, 여자들이. 그래서 자, 그래서 요즘은 복면 대신에 뭐를 바르고 댕겨요. 예. 네. 자외선 차단하는 그 물질을 바르고 댕겨요. 왜 그래요? 자외선 햇빛이에요. 햇빛. 햇빛인데 태양 광선 중에 주파수가 아주 강한 거예요. 에너지가 높아. 그게 예, 자외선이라는 태양으로부터 오는 전자파가 쫙 오면, 그걸 우리가 많이 쬐면, 그 자외선이라는 전자파가 우리 유전자를 손상시킬 수 있어. 그래서 우리 세포 안에 자외선이라는 전자파에 의하여 유전자의 손상을 입으면, 병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렇죠? 모든 질병은 유전자의 변질인데. 그러면 그 병이 생기기를 방지하기 위하여 세포가 자외선 차단 물질을 생산하는데 그것이 멜라닌이라는 물질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우리 피부 세포 안에서 멜라닌이 많이 생산되면 그 멜라닌이 모여서 까맣까맣한 점 잡티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햇빛이 큰 아프리카 같은 데서 사는 흑인들은 뭐요? 맨날 자외선을 강력하게 받으니까 멜라닌을 생산해내는 유전자가 어떻게 해요? 극도로 발달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피부가 까매요. 그래서 이제 멜라닌 색소가 극도로 아주 생산을 많이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곳에 사니까. 그래서 이제 북유럽 같은데 햇볕도 잘 없고 그러면 이제 그게 살기 시작했던 사람들은 백인인 거예요. 안 까매. 그런데 백인도 어디를 가면 아프리카에 가서 오래 살면 까매죠. 그래서 까마 더 오래 살수록 더 까매지고 더 까매지고 더 까매지면 아주 많이 까맸을 때 이제 뭐 결혼을 했다. 그래서 아기를 낳으면 그때부터 나오는 아기들은 조금씩 더 어떻게? 조금씩 더 피부가 까매지는 아기들이 나올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흑인은 본래 흑인 딱 백인 이렇게 나눠져 있는 게 아니야. 그 환경에 따라서 그게 다 유전자가 변했다. 그래서 멜라닌을 생산하는 유전자가 아주 발달해 있으면 그 사람은 흑인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그런데 자외선이 그런 유전자를 손상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멜라닌이라는 자외선 차단 물질을 색소를 생산해서 차단해 준다 이거죠. 그걸 차단을 안 하면 어떻게 돼? 자외선을 많이 받으면 피부 세포가 어떻게 돼요?
유전자가 변질돼 가지고 정상적이던 건강하던 피부 세포가 피부 암 세포로 변하잖아요. 그러니까 유전자는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전자파의 영향을 받게 돼 있는 거예요. 또 여러분이 맨날 우리 모든 사람이 지금 쓰고 있는 핸드폰. 핸드폰을 어떻게 사용해야 돼? 네? 여기 딱 붙여서 통화하면 안 돼. 왜? 핸드폰에서도 강력한 자외선이 나. 전자파가 나와요. 그 전자파가 너무 거리가 가까우면 뇌 속으로 들어간다니까. 그래서 건강한 뇌세포에 유전자가 변질이 돼. 그래서 우리 뇌세포 안에 뇌종양이 생길 수가 있어. 그래서 그 통신회사들이 맨날 하는 얘기가 뭐예요? 한 뼘? 한 뼘 정도 어떻게? 거리를 둬라. 이렇게 붙이지 말라. 그거 다 전자파 때문에 그래. 그래서 유전자는 궁극적으로 전자파의 영향을 받아서 변질되게 되었어. 근데, 여러분. 그래서 또 우리 몸을 이렇게 의학적으로 공부를 해보면 우리 몸에 전자파가 흘러요. 우리 몸에 전기가 흘러. 전기가 흐르는데. 그 전기에는 외부의 영향을 받아서, 이렇게 파동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자, 이게 이제 뇌파입니다. 뇌파. 뇌 안에서 이제 세포에 흐르는 전자파예요. 자, 지금 맨 위에 있는 뇌파를 베타파라고 그럽니다. 베타파. 베타파. 이 베타파는 여러분 보시기에 어때요? 베타파는 이 알파파보다는 주파수가 빨라요, 늦어요? 예, 빨라요. 주파수가 빠를수록 에너지가 강해요. 그래서 이제 이 베타파는 아주 주파수가 쫙 빠르고 좀 그냥 이 베타파를 보면 인상이 어떤 인상을 받아요? 부드러운 인상이에요, 까칠한 인상이에요. 예, 까칠한 인상. 이거를 짜증파라고 그럽니다. 여러분이 짜증 날 때, 신경이 곤두서 있을 때. 네, 긴장해 있을 때, 뼈다발. 그리고 이게 좋은 생각이 아니라, 가만있어. 그래서 누가 말을 가면, 좀 가만있어, 기다려. 짜증, 막 금방 짜증나고. 그런 바예요. 그래서 보통 우리 사람들이 평소에 살아가면서 우리 뇌에 흐르는 파가 이 베타파예요. 그래서 일단 이제 우리 과학자들은 이 베타파가 흐르면 스트레스를 느끼는 거죠. 스트레스파 또는 잡념파라고 얘기합니다. 잡념. 그래서 여러분이 잡념에 시달리고 있을 때는 뇌에서 베타파가 흐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잡념은 정신을 집중하기가 어려워. 정신이 산만하고, 이 생각, 저 생각이 막 그냥 잡념이 막 들어오고, 이런 파는 여러분의 유전자들이 좋아하는 파일까 아니까? 안 좋아해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베타파보다 훨씬 더 안 까칠하지 않는, 그렇죠? 부드럽죠, 그렇죠? 곡선이. 이런 삐죽삐죽한 날카로운 게 없잖아요. 맞죠? 이렇게 되는 아주 좋은 파예요. 이 파를 알파파라고 그래. 그래서
그래서 우리 유전자들은 이 알파파가 흐를 때 가장 작동을 잘 합니다. 아시겠죠? 알파파가 흐르게 되면 유전자가 손상됐던 유전자도 잘 회복이 되고 그래요. 그러면 이 알파파는 베타파일 때 느끼던 짜증 이런 게 싹 없어져 버려. 그리고 마음이 어떻게? 아, 편안. 아, 좋다. 와, 오늘 날씨 너무 좋다. 라고 여러분이 하는, 이야, 이렇게 좋은 날씨, 이야, 설악산, 참 멋있다. 이러면, 그냥 베타파이다가도 내가 그 아름다움을 느낀단 말이야. 와, 설악산이 이렇게 멋있는지 몰랐네. 그러면 베타파이다가도 그 베타파가 그냥 알파파로 변해버려. 또 여러분이, 예. 잡생각으로 잠이 안 온다. 그래서 잠 좀 빨리 잠들었으면 좋겠다. 그럴 때 여러분이 심호흡을 한다. 심호흡 후 하면 어느새 베타파가 잡념 때문에 괴롭던 나를 괴롭히던 베타파가 알파파로 변해버려. 심호흡 하나로. 오늘 금방 노래 참 잘하죠, 그렇죠? 예. 네? 어떻게 저렇게 노래를 잘할까? 좋은 음악이다. 그럴 때 내가 시작할 때는 베타파였는데, 그런 좋은 음악을 듣고 있으면, 그냥, 마음이 편안해지고, 내 파는 알파파로 변해. 그러면, 그 알파파일 때, 유전자는 가장, 작동을 잘해. 잘 켜지고. 그게, 뭐를 느낄 때, 내 파가 알파파가 돼? 진, 성, 미, 사랑을 받을 때. 아시겠죠? 아, 그래서 여러분이 강의를 들은, 그래서 베타파는 우리를 집중을 잘 못하게 해요. 그러나 알파파가 되면, 아, 집중하니까. 아, 그렇구나. 이제 알겠다. 그렇다면 나도 나을 수 있겠구나. 네. 그래서 여러분이 제가 진짜 강의를 잘 하고 있을 때는 여러분이 잡생각 있어요, 없어요? 없어. 잡생각이 싹 없어져. 그러면서 집중하면서, 아, 그렇구나. 그게 알파파로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강의 중에 제가 정말 강의를 잘 하고 있을 때 듣는 여러분들이 그래, 저거는 진실이야. 저게 맞는 말이야. 내가 진실이라는 것을 뭐요? 알 때 그 속에 있는 생기를 받으면 그 생기가 들어와서 내 베타파를 알파파로 만들어주는 거죠. 그렇게 돼 있어. 그래서 우리의 뇌파에 따라서 이 뇌파가 우리의 몸을 흐르는 전자파를 결정해 줍니다. 그래서 뇌파가 베타파면 우리 몸에 이 뇌파가 쫙 신경을 타고 흘러가서 우리 온 몸에 전달이 돼요. 그래서 내가 베타파면 베타파가 우리 온 몸을 구성하는 세포에 전달이 되고 그 세포 안에 있는 유전자에 베타파가 영향을 끼치게 돼 있어. 그러나 좋은 음악에다가 여러분 체리 참 맛있죠, 그렇죠? 예, 네. 아 체리 참 맛있었어. 그러면 베타파이다가도 금방 뭐요? 알파파로 변해요. 그래서 이 진성미라는 것이 그냥 여러분 개념적으로만 뭐
좋다는 게 아니라 실제로 여러분 몸에 영향을 미쳐. 어떻게? 뇌파가 달라지면, 표현하면 우리 몸을 흐르는 전자파를 생체 전자파라고 부릅니다. 생체 전자파. 자, 그래서 유전자가 있고 이 유전자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것은 전자파다. 전자파. 그런데 이 전자파는 무슨 전자파다? 생체 전자파다. 생체 전자파는 뭘로부터 전달이 된다? 뇌파가 생체 전자파가 된다. 뇌파는 뇌로부터 나온다. 네. 그러면 이 뇌파가 또는 생체 전자파가 알파파가 되느냐 아니면 베타파가 되느냐는 이 뇌에 어떤 뜻이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뇌파가 달라져. 여러분 이제 강의를 듣는데 아 이거 뭐 시시껄렁한 강의고 뭐 에이 시간만 낭비하고 있어. 그러면 강의 듣다가 뇌파가 베타파가 돼버린다. 짜증나 이렇게 되는 거야. 아이 강의가 짜증나. 들을 것도 하나도 없어. 그럼 베타파가 돼버려. 그래서 이 뇌에 어떤 뭐가 들어오느냐? 뜻이 들어오느냐? 정말 그 강의 속에 진실이 들어있고 선이 들어있고 아름다움이 들어있느냐? 아, 유전자 지도를 배워보니까 그 유전자 지도라는 것이 창조주의 뭐예요? 창조주가 우리에게 보낸 뭐예요? 러브레터요. 사랑의 편지야. 그거를 내가 인정하게 될 때, 와, 그러네, 정말. 예. 그래서 그거를 어떤 뜻을, 아, 유전자 지도 안에 사랑이라는 것이 들어있구나. 그럴 때 내가 더 깊이 깨달을수록 더 강력한 생기를 받는 거죠. 그래서 생기를 받으면 당장, 당장 내 뇌파가 베타파이다가도 알파파로 탁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선미가 들어오고, 또 뭐예요? 아. 저는, 저는 지금 나이가 80인데, 우리 집 사람을 처음 만났을 때를 생각하면, 아직도 가슴이 두근두근. 얼마나 뇌파가 알파파가 됐든지, 그래서 아직도, 그 당시에 그 우리 집 사람의 모습, 우리 핸드폰 있어, 그 착하면 탁 알파파가 돼버리고 베타파이다. 그 사랑 아시겠죠? 와, 그래서 제가 사랑을 고백했을 때 우리 집 사람이 그저 그랬거든요. 나는 언제까지든지 기다리겠다. 딱 이랬더니, 우리 집 사람이 좀 화끈한 여자란 말이에요. 화끈하게 뭐라 그러면, 기다리실 필요 없었어요. 와, 그때 그냥 그, 이 생체 전자파, 뇌파가 어떻게 됐을까? 알파파가 막 강력한 알파파. 그때 기억이 그래서 아무리 이제 고집이 좀 세거든요. 아무리 그 고집 때문에 화가 나더라도 그때 그 생각만 하면 뭐예요? 알파파가 돼버려도록 그 사랑.
예를 들어서 그 이라크의 그 폭탄 테러 때문에 자살 테러 때문에 엄마가 죽었잖아. 그러나 분필로 엄마를 그려놓고 여기가 엄마 품에야 품이야라는 상상만 해도 그 아이의 베타파가 뭐예요? 알파파로 변한다니까요. 그러면 그 알파파가 됐을 때 멜라토닌, 잠을 자게 하는 물질 멜라토닌을 생산하는 유전자가 그 알파파 때문에 켜져. 그러면 어느덧 뭐예요? 잠들어. 아시겠죠? 그만큼 우리 뇌 속에 어떤 뜻이 들어오느냐. 그 엄마의 뭐예요? 사랑을 다시 생각해. 저는 이런 적이 있었습니다. 미국을 처음 탁 갔어요. 이제 그 의사 공부를 이제 더 계속해야 되니까. 그 갔는데 그때는 막 그때 미국에 떨어진 때가 1970년. 그때는 뭐 그때는 한국에서 영어를 배울 수가 없었어요. 그 영어 다 못하죠. 뭐 그때 미국 건너간 의사들 정말 고생했어요. 영어를 잘 못해가지고. 요즘 뭐 초등학교 애들도 영어 잘하고 그러잖아. 그때는 우리가 의과대학을 졸업해도 영어가 서툴렀다니까. 근데 병원 가면 막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말을 못해가지고. 그 너무너무 막 괴롭고 막 죽겠다. 이럴 때, 그때는 제가 그 스트레스를 풀 때, 어떻게 했냐고 하면, 이제 그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방금 결혼한 신혼 때, 그 신부에게 얘기해 주기도 뭐예요? 힘들어. 왜? 또 남편이 막 스트레스 받는다고 그러면 또 여자는 또 더 스트레스 받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내한테도 말을 못 하고, 그러면 스트레스 어떻게 풀었냐? 여러분, 우리 외할머니 생각을 했어. 네. 그 이라크의 그 소년이 엄마를 그렸다. 그래서 가서 우리 어머니는 우리 어머니를 생각하면 스트레스가 잘 안 풀려. 안 풀리고 왜? 우리 어머니는 엄했어요. 아주 교육을 철저히 시킨다고 뭐 종아리 걷어 올려 매 맞고 막. 그렇게 커가지고, 어머니하고 집에 같이 있으면 은근히 긴장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방학 때, 외갓집에 가면, 막, 그때는 상구가 최고야. 우리 외할머니 막, 제가 외손자 1번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귀엽겠어요. 상구. 그래서 외할머니 생각, 외할머니가 나를 얼마나 사랑했던가라는 그 사랑의 뜻을 다시 기억해서 그거를 내 마음속에 올리면 그때 내 뇌파는 뭐예요? 알파파가 쫙 돼버려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이란 것은 에너지야. 아시겠죠? 왜 에너지라고 할 수 있어요? 내 뇌파를 변화시키는 에너지야. 뇌파는 이거는 무슨 에너지예요? 뇌파. 이거는 전자파, 전기 에너지예요. 그런데 사랑이라는 것 또는 진, 선, 미가 들어오면 내 속으로 들어오면 베타파이든 나의 뇌파가 어떻게? 알파파로 변한다니까. 자, 그러면 뇌파가 변한다는 것은 내 뇌를 흐르는 이상구의 뇌 속을 흐르는 그 전기 전류가 바뀐다는 거예요. 전기는 뭐예요? 에너지예요. 에너지를 바꿀 수 있는 것은 뭐라야 돼? 에너지라야 돼. 에너지인데 어떤 에너지라야 돼요?
더 강한 에너지로 해야 돼. 네. 여러분, 그래서 옛날에는 남북한이 서로 방송을 주고받았어요. 남한방송, 뭐 이북방송, 이남에서 들을 수 있었다고. 그런데 북한에서는 어떻게 했어요? 이남에서 방송을 쫙 하면 북한에서는 그 북한 사람들이 이남방송을 못 들으라고 어떻게 했어요? 방해전파를 쐈어요. 방해전파를 쏘면 이남방송을 탁 틀라 그러면 그쪽에서는 이북에서는 이남에서 전파를 보내는 그 출력보다 더 강해야 돼요. 약해야 돼. 또 강해야죠. 강한 에너지로 같은 주파수를 쏘면 자꾸 잡음만 들리고 방송 안 들린다고.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에너지 상태, 이 에너지의 흐름, 뇌 속의 에너지의 흐름을 바꾸려면 이 속에 더 강력한 전기 에너지가 들어오든지, 전기 에너지가 아니더라도 어떤 더 강한 에너지가 들어와야 뇌파가 변할 수 있어. 그러면 내가 외할머니의 그 사랑을 다시 생각하면, 그래, 우리 외할머니는 정말 나를 사랑했어 하면 어느덧 뭐예요? 내 베타파가 알파파로 쫙 바뀌는 거야. 아시겠죠? 그러면 사랑이라는 그 속에 뭐가 있다는 증거예요? 에너지가 있다는 거죠. 이제 그 에너지는 전기 에너지는 아니에요. 전기 에너지는 무엇과 무엇의 제한을 받아?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습니다. 전기 에너지는 거리가 멀어지면 약해져 버려요. 시간이 많이 흘러도 전기 에너지는 약해져. 시간과 시공간의 제한을 받는 에너지를 우리가 물리적 에너지. 예를 들어서 중력도 물리적 에너지 아니에요. 그럼 공간에 따라서 그 중력이 달라지죠. 그렇죠. 거리. 그래서 물리적 에너지는 시간과 공간에 따라서 제한을 받는데, 그런데, 자, 보세요. 나는 지금 이 외손자 이상구는 미국에 가 있어. 그리고 외할머니는 돌아가셔서 우리 고향 울산의 그 산소에 묻히신 지가 벌써 25년이나 됐어. 그리고 나는 공간도 어떻게 한국을 떠나서 태평양을 건너서 어디 가 있어? 미국에 가 있어. 그러나 미국에서도 외할머니의 사랑을 생각하면 즉각적으로 뇌파가 바뀐다니까. 그러니까 사랑은 물리적 에너지는 아니에요. 사랑 에너지는 전기 에너지보다 더 강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에너지, 우리가 진선미 속에서 받을 수 있는 생기라는 에너지, 생기 그 자체가 사랑이니까, 그 사랑 에너지는 시공을 어떻게 초월해서 내가 그 진선미 속에 있는 그 에너지를 진짜 내가 받아들이느냐 받아들이지 않느냐 그 선택의 문제뿐이지, 시공간을 초월하는 이런 에너지는 물리적 에너지가 아니고 이런 에너지를 정신적 에너지 또는 무슨 심적 에너지 또는 가장 정확한 표현은 영적 에너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에너지는 무슨 에너지를 지배할 수 있어요? 우리 몸을 통하고 있는 우리 몸의 뇌파, 그, 또 생체 전자파를 지배하고 변화시킬 수 있다. 이게 이제 뉴 스타트에 있어서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될 중요한 포인트예요. 영적 에너지는 진선미 사랑 속에 있는 영적 에너지는 우리 몸을 흐르고 있는 전기 에너지를 뭐예요? 지배한다. 이게. 그래서, 여러분,
그때는 제가 하나님이라는 분도 모르고 우리 나를 가장 사랑해 주셨던 분이 외할머니야. 외할머니. 예. 그 과수원, 울산에 있는 과수원. 그 여름날, 그 당시는 제가 어렸을 때는요. 공기가 깨끗해가지고 그 과수원, 그 우리 외갓집 그 마당에 돗자리 깔고 수박 잘라서 먹으면서 외할머니 무릎팍에 뭐예요? 무릎팍을 벽에 삼아 베고 하늘을 쳐다보면 막 별들이 그냥 막 요즘 애들은 별을 볼 수 없어가지고 참 하늘이 너무 어두워 그렇죠? 그때는요 막 별이 그냥 쏟아질 것 같은. 그런 시대가 있었어. 요즘도 별 보러 가는 여행 있잖아요. 그렇죠? 뭐, 몽고, 뭐, 그, 어디 가서 보면 막, 별 쏟아지죠. 그래서 그 자연의 아름다움, 미는 내 발을 바꿔요, 안 바꿔요? 바꿔요. 알파파로 쫙 바꾸는 거예요. 예. 네. 근데 여러분, 이 베타파는 이제 잡념파고 스트레스파고 짜증파인데 이 베타파보다 좀 더 올라가면 감마파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더 이제 빨라요. 더 까칠해. 이런 걸 이제 감마파라고 그래요. 감마파. 그 베타파를 살짝 넘어서 감마파로 가면 사람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그 반마카와 뇌 흐르고 있으면 어떻게 되냐면, 어떻게 될까? 짜증을 넘어서, 어떻게 돼? 짜증을 더 넘어서,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 상태? 네, 그런 상태를 뚜껑이 열렸다고 그래요. 뚜껑 열리면 어떻게 돼? 사람이 제정신이 아니야. 꺄아! 이렇게 되는 거야. 아시겠죠? 응? 으아! 뭐든지 집어 던지고, 막. 그러니까 이성적 판단력도 마비되버려. 예. 그러면, 그런 영적 에너지는 어떤 영적 에너지요? 사랑 속에서 감마파가 될 리가 없어요. 너무너무 억울하고, 너무너무 뭐예요? 막 분노하고, 막, 예. 너무너무 악한 상황에서 그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진선미 반대, 선의 반대는 뭐예요? 악이야. 그 악이 나한테 너무나 많이 나를 덮쳤을 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악의 영적 에너지는 우리의 뇌파를 무슨 파로 변화시킨다? 가마파로 변화시킨다. 그렇게 되면 좋은 유전자 다 꺼져버려. 예. 네. 그래서 그런 스트레스를 한번 받고 나면, 유전자가 다 꺼져버려가지고, 면역력이 어떻게 팍 떨어져 버린 거죠. 예. 네. 그렇게 되면 암이 조용하게, 면역력이 비교적 강해져 있을 때는 암세포도 활동을 잘 안 하고 있다가, 야! 해서 면역력이 탁 떨어지면, 그때부터 암세포는 뭐야? 야, 이때다! 활동하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조상님들이 옛날부터 뭐라 그랬습니까? 일소, 일소. 한 번 웃으면 한 번 젊어진다. 한 번 뭐예요? 일노, 일노. 한 번 화내면 한 번 늙는다. 딱 맞는 말이에요. 그게 이제 유전자 의학적으로 다 그게 맞는 말이라고 밝혀진 거죠. 그리고 여러분, 우리 조상님들이 태교란 걸 하라 그랬어요. 태교. 임신을 해 있을 때
이 아기가 좋은 아기가 되기 위하여, 어? 항상 어떻게 하라? 화내지 말고, 미워하지 말고. 참 정확해요. 왜? 화내고, 미워하고, 막 그러면, 그래서, 며느리들을 너무, 시어머니가 너무 다그치지도 말고, 그 당시에는 며느리들은 주로, 부엌에서 그냥 남은 찌꺼기 먹고 그랬잖아. 그 아기를 임신하고 있을 때는 상에서 밥을 먹게 하고 기분 좋게 해주고 그리고 상에 앉아도 어떻게 이 모퉁이에 이 귀퉁이에 앉게 하지 말고 어떻게 좋은 자리에 앉혀가지고 그러면 좋은 아기가 나온다.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 유전자 유자도 몰랐는데 그런 거를 다 뭐라 그래요? 지식은 아니야, 그거는. 과학적 지식은 아닌데, 그 당시에 우리 조상님들이 유전자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었고, 뭐, 뇌파고 뭐고, 전혀 몰라도, 그럴 거 같아, 안 같아? 그럴 거 같아. 그러면 태교를 해라. 그래서, 엄마가 임신 중에 좋은 글을 읽고, 좋은 음악을 듣고, 그렇게 하라는 거죠. 그게, 유효하다는 사실이 이제는 유전자 의학적으로 어떻게 밝혀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몸속에 있는 여러분 유전자는 여러분의 뭐에 달렸어? 여러분의 생각에 달렸어. 여러분의 뇌에 달렸어. 여기서 알파파가 흐르느냐, 베타파가 흐르느냐, 감마파가 흐르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암세포 속에 있는 유전자가 더 악하게 될 것인지, 안 그러면 뭐예요? 더 정상적으로 돌아갈 것인지. T세포, 유전자의 상태도 다 영향을 받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우리의 그 감정 상태에 따라서 이 뇌파가 다 시시각각 변하고 있다. 그래서, 내 유전자가, 내 면역력이 강하냐, 약하냐를 가늠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기준점은 뭐예요? 나의 감성입니다. 내가 지금 요즘 아주 긍정적이고 희망이 있고, 행복하고, 그렇다면 내 면역력은 뭐예요? 강해져 가고 있는 게 분명한 거예요. 그러나, 짜증나고, 뭔가, 부정적인 생각이 자꾸 잡생각이 들어오고, 그걸 내가 다 맨날 받아들이고 있고, 그러면 내가 내 면역력을 어떻게 약화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면역력은 나의 감성적인, 감정의 상태, 진선미를 받아들이고 있으면, 정말, 감정이 풍부해지고, 부드러워지고, 예, 그럴 때. 예.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저는 사랑의 에너지란 것은 나의 외할머니는 이미 돌아가신 지 벌써 그렇게 오래돼도, 그렇게 거리가 이렇게 공간적으로 거리가 떨어져 있어도 내 유전자, 나의 뇌파를 지배할 수 있는 영적 에너지는 아직도 우리 외할머니라는 그분 자체는 뭐예요? 없어. 지상에 존재하지 않아. 그러나 그분이 이 외손자 상구에게 주셨던 그 사랑 에너지는 아직도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유효한 거야. 아시겠죠? 네. 그러면, 그 외할머니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존재가 있다면, 그 존재를 아는 게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좋지. 그러면, 그래서, 정말, 정말 그런 존재,
나를 그렇게까지 사랑하는. 그래서 나를 얼마나 사랑했길래 뭐요?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이 나를 대신하여 죽어줄 만큼 사랑하셨던 그런 존재를 내가 인정한다면 이거는 대단한 영적 에너지를 내가 가질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성경은 얘기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예요? 하나님은 어떤 그런 사랑이라는 영적 에너지, 즉 생기라는 에너지를 그 창조주가 만드는 창조한 글자인 유전자를 그분의 그 생기, 그 사랑으로, 그 영적 에너지로 우리의 무엇을 조절해서? 생체 전자파를 조절해서. 그래서 뜻 진선미에 여기는 이제 영적 에너지예요. 그렇죠? 영적 에너지가 뜻이에요. 그래서 뜻은 그 뇌에 들어가면 이 영적 에너지는 뇌파를 베타파이던 뇌파를 알파파로 바꿔줘 가지고 생체 전자파를 알파파로 만들면 이 알파파가 유전자에 영향을 미쳐서 꺼졌던 유전자를 켜주고 또 뭐예요? 망가졌던 유전자를 회복시키고 비정상적인 암세포로 유전자가 변질됐던 유전자도 회복시킬 수 있는 놀라운 에너지죠. 그 에너지는 시간과 뭐예요? 공간을 초월한 에너지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놀랍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의 병을 치유하는 에너지는 그런 에너지다 이 말이에요. 와, 대단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현재 제가 의과대학에서 배웠던 현대의학은 그 에너지, 영적 에너지의 파워, 영적 에너지의 실체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어. 그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런데 그분들도 그 사랑하는 외할머니가 있었더라면 그분들도 그 영적 에너지의 도움을 받을 수 있을 텐데 그런 게 어딨어? 그런 거는. 그런데 그런 게 없대. 그런 거를 그런 영적 에너지 존재한다라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이유가 뭐게? 이건 뭐게? 과학적으로 측정 불가능하다. 여러분, 외할머니의 사랑 에너지가 지금도 그 외손자 유전자, 외손자의 뇌파를 알파파로 만들어줘서 유전자를 다시 회복시키는 그런 것은 분명한데 그거를 증명할 수 있는 기계가 없어. 과학자들은 이 기계를 만들어 가지고 자 지금부터 그게 사랑이 에너지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기계는 뭐요? 우리 사람은 못 만들어내. 그 기계가 바로 이거야. 우리의 뇌야. 왜? 사랑이 들어오면 내 뇌파가 바뀌어 안 바뀌어? 바뀌어. 바뀌면 내 유전자가 바뀌잖아. 근데 사람이 그런 뇌 같은 기계를 어떻게 만들어내? 모르겠어요. 인공지능이 사랑을 감지할지는 두고 봐야 될 것 같아. 아시겠죠? 예. 네.
사랑도 에너지다라고 AI가 결국 인정을 할 때가 올 수도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제가 해봐요. 자, 그래서 여러분, 에너지는 물리적 에너지만 에너지가 아니다. 이 물리적 에너지를 지배할 수 있는 무슨 에너지가 또 있다? 영적 에너지가 또 있다. 예. 이거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투병 생활은 이 화학 물질 또는 뭐 물리적 에너지, 뭐 엑스레이, 방사선, 이건 다 물리적 에너지, 다 전자파니까. 그러나 그런 것들은 다 알파파 빼놓고는 다 파괴적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알파파를 우리가 가질 수, 우리 몸에 흐르게 하는 그런 것들은 에너지로서도 그 주파수가 딱 특정하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 몸 유전자에 가장 좋은 주파수의 태양광선의 주파수는 우리 눈에 보여요. 어떻게 보여요? 그래서 우리 눈에 보이는 빛이기 때문에 가시광선이라고 그럽니다. 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왜? 그 가시광선 안에서는 그 빛이 색깔을 내요. 반사하면 빨, 주, 노, 초, 박, 남, 보. 그거를 넘어가 버리거나 그 가시광선에 도달하지 않으면 색깔 없어. 그래서 우리 몸에 제일 좋은 햇빛이라는 전자파는 아름다운 색깔을 내는 뭐예요? 가시광선이라는 것. 그 가시광선이 촥 와서 온갖 색깔을 다 반사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고 와 이쁘다. 그러나 자외선 같은 거는 색깔하고 상관없어요. 색깔이 안 나타나. 그래요, 여러분. 그렇게 돼 있어. 그러니까 우리 눈에 보이는 색깔, 그 태양광선에서도 우리 인체를 구성하는 세포, 그 세포 안에 있는 유전자에게 가장 좋은 주파수는 뭐라? 가시광선. 빨주노도 무지개. 예. 그래서 우리가 무지개가 착 뜨면, 그거는 우리가 햇빛을 보고 있는 거예요. 햇빛이 그 비가 오고 있는데, 그 물방울에서 어떻게, 그 주파수에 따라서 이렇게 꺾이잖아. 그렇죠? 굴절이 되죠. 굴절되면서 색깔을 나타내거든. 와! 무지개! 유전자 켜져요? 안 켜져요? 켜진다고. 그렇게 딱 만들어 놨어. 아시겠죠? 그런데 막 우리 유전자를 암세포 죽인다면서 막 방사선 같은 아주 센 전자파를 우리가 마음대로 쪼이고 있어요. 쪼이면 뭐 어떻게 돼? 암세포도 죽으면서 동시에 뭐예요? 정상적인 건강한 유전자도 막 때려 부신다고. 그러니까 엑스레이 방사선을 너무 좀 쪼이면 정상 건강한 세포가 무슨 세포가 돼? 암세포가 되잖아요. 이제 그런 치료는 그만하자는 거지. 그죠?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오늘 저녁에 여러분이 꼭 기억할 것은 유전자는 무엇에 반응한다? 뜻에 반응한다. 만약 이쪽에서, 이 반대쪽에서, 진의 반대는 뭐예요? 거짓. 선의 반대는 뭐예요? 악. 미, 아름다움의 반대는 추하다, 더럽다.
그 다음에 사랑의 반대는 증오다, 분노다. 이런 뜻이 들어가면 무슨 파가 돼버려? 알파파에다가도 금방 베타파로 변해. 그러면 그 베타파가 생체 전자파를 타고 유전자에 도달하면 유전자 꺼져버리고. 이렇게 딱 선과 악의 투쟁이 벌어지고 있는 거야. 우리 뭐.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선택해야 된다? 진, 선, 미를 꼭 선택해야 돼. 그래서, 그러면, 우리 생체 전자파를 알파파로만 만들어주면, 그 다음 우리는 생기가 들어와서 그 유전자를 세부적으로 구조적으로 회복하고 하는 것은, 그것은 유전자를 본래부터 만드신 분의 역할일 수밖에 없죠. 우리는 안 돼. 그래서 우리에게는 뭐만 해라? 선택만 해라. 그래서 과학자들도 그걸 발견한 거야. 유전자는 우리의 선택에 따라서 변할 수 있다. 자. 자, 그래서 유전자는 꼭 뜻에 반응한다. 그걸 꼭 기억하세요. 그리고 뜻에 반응하는 이유는 영적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 뇌파, 물리적 에너지를 지배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영적 에너지를 받을까를 선택하는 데 따라서 유전자에 나타나는 결과가 다를 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시시각각 이쪽에서 이런 나쁜 영적 에너지가 들어오려고 할 때, 들어오려고 할 때마다 여러분은 거부해야 돼.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런 얘기를 서너 번 했죠. 잡념이라는 것은, 부정적인 생각은 하기 싫어도 들어온다. 왜 들어와? 왜 하기 싫은데 들어올까? 그게 영적 에너지이기 때문이에요. 에너지니까 내가 싫어해도 뭐요? 막 들어와. 그러니까 나도 강력하게 거부를 해야 돼. 왜? 영적이라는 말이 중요한 말이에요. 영적 에너지는 물리적 에너지를 지배하기 때문에 나는 싫다 그래도 그러면 이 나쁜 에너지가 이쪽에서 이제 잡념이란 거죠. 증오심, 복수심, 분노 확 들어올라 그래. 난 잠을 좀 자야 되겠는데. 그때 어떻게 해야 돼? 그걸 막아야 돼요. 많은 분들이 뉴 스타트에 아직도 한 번도 안 오신 분들까지도 이상구 박사의 강의를 수면제로 사용하시는 분이 많아요. 왜냐하면 첫째 들으면 중요한 정보에 언해요. 나에게 아주 중요한 정보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분들의 말에 의하면 제 이 목소리도 잠이 오는 목소리래. 아주 부드럽고 여러분 어떤 교회 가면 목사님 설교하는데 막 그 소리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제 목소리는 참 잠이 잘 오는 목소리래. 그러면서 재밌다. 그러고 있다 보면 뭐예요? 알파파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멜라토닌 유전자가 켜지는 거예요. 그래서 잠들게 돼요. 오늘 저녁에 또 어떤 분이 그러는데
자기는 이제 잠 안 올 때마다 이제 맨날 그 숨, 그 강의를 듣는데 그 볼륨도 조절하래요. 그래서 자기에게 가장 편안한 볼륨, 소리가 너무 커도 잠이 또 안 온대. 너무 작아도 잠이 안 온대. 적당한 볼륨을 발견하라고 그래요. 각 사람마다 다르다고. 그거 참 좋은 얘기예요. 그리고 제 강의를 이렇게 들어보면 제 말이 상당히 느려요. 그래서 이 말이 좀 느려야 되겠더라고. 왜냐, 말이 빠르면 못 알아들어도 빨리빨리 지나가 버려. 그렇죠? 그러니까 느리니까 따라오기가 쉬워요, 안 쉬워요? 그래서 저는 이제 강의 내용을 다 아니까 가끔 가다가 이제 컴퓨터에서 유튜브로 탁 들어보면, 와, 이거 느려서 지겨워 죽겠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속도 조절. 속도 조절 있어요. 그 톱니바퀴처럼 된 거 탁 누르면, 속도 조절도 나와요. 그래서 1.5배. 그렇다면 1시간 강의가 뭐예요? 1시간 강의가 40분 만에 끝나요. 그러면서 속도도 아주 좋고, 1.25배도 있고요. 그래서 좀 둔하신 분들은 더 느리게 듣고 싶으면 0.75배로 하면 돼. 아시겠어요? 그래서 내가 어디에 집중할 것이냐? 이쪽에 집중할 것이냐? 이쪽에 집중할 것이냐? 여기에 따라서 내 뇌파가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 지금부터 이런 거를 자꾸 여러분 반복해서 듣고 확신을 가지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 뇌파를 항상 알파파로 유지하셔서 여러분 유전자가 다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